야, 이 새끼야. 삐삐. 이씨. 그게 아빠가 팔라고 해갖고 진짜 그 실적 난 게 솔직히 말해서 만약 아빠가 하라고 했을 때 했으면 실적 마이너스 되게 조금 났을걸? 그렇지. 근데 아빠가 진짜 진짜 아까 나 진짜 아직도 이해 안 가는 게 엄마가 맨날 아침부터 그 주식 그 유튜브를 보는데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했는데 웃긴 건 갖다 줬어. 가져가게 뭘 가져가. 야 지금 우리 집이 주식 때문에 어려워졌어. 왜 했어? 아빠 좀 도와주라. 어? 할머니가 준 용돈은 아빠한테 좀 대줘. 아, 진짜. 가진 게 없어. 10만 원 싸줘야 돼. 야, 10만 원만 줘라, 아빠. 아, 엄마 비트코인에 넣은 그걸로 그냥 옷 사, 옷이나 사. 야! 하겠지. 비트코인 어떻게 된 줄 알아? 뭐? 비트코인? 60% 순나라 해야 돼. 갖다 줬어. 그니까! 나도 써야지. 쟤는 뭐 다 갖다 줘. 비트코인을 까면 내가 옷 사줬어야지. 나 지금 술 좀 사주라. 그것밖에 안 했어. 그래도 나 옷 충분히 사줄 수 있잖아. 염수관이는 어떻게 걔 우리 집 데리고 어떻게 가져가세요. 야 오빠 반도체 ETF 누구 거 내가 한번 해보겠다. 여섯 개만 3배 뛰었어? 망하면 좀 알거든. 3배를 했는데 얼마? 이틀 만에 32% 됐어. 플러스? 잘 골라서 확 많이 넣을 거야. 겨우 10만 원을 샀는데. 야. 돈도 안 되네. 그래도 3만 원 벌었잖아. 아, 꺼져. 3만 원이면 한 개 바깥. 3만 원. 3만 원 30% 30만. 그게 대박이지 않냐? 너! 그게 대박이지 않냐? 그게 대박이지 않냐? 야! 또 시작이야! 금방! 이거 빨리 먹으라고! 신발 거야.